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꼭이요. 꼭꼭꼭. 50대 주부 A씨는 최근 손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손목을 쓸 때마다 시큰거리고 아파서 신경이 쓰였는데 밤이 되면 통증이 더욱 심해졌기 때문인데요. 통증이 계속되자 병원을 찾은 A씨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진단받았습니다. 손목 터널 내에 압력이 증가되어 터널 내의 정중신경의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상지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신경 압박 증상으로 진단은 환자의 특징적인 증상과 이학적 검사 소견에 의해 임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개 40에서 60대 사이의 중년 여성에서 호발하며 비만, 당뇨병, 혈액투석, 임신, 관절염 등과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지난해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약 17만 9천 명인데 70%는 40대 이상 중년 여성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5배 정도 많이 발병하며 발병 시기는 30세에서 60세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팔에서 발생하는 신경질환 중 가장 발병률이 높은 질환인 손목 터널 증후군. 현대인들이 살면서 이 질환에 걸릴 확률 또한 50% 이상이나 될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대부분 원인이나 유발인자를 찾을 수 없는 특발성인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 다음 원인으로는 손목 터널 내부에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손목 관절의 골절이나 탈구의 후유증,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결핵으로 인한 건막염, 수근관 내에 발생한 종양 등이 있습니다. 또한 혈관 질환이나 신경세포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전신적 질환, 특히 당뇨병이나 알코올 중독,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직업적으로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의 호발할 수 있습니다. 손 저림 증상을 경험하는 환자의 대부분이 저절로 좋아질 거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미루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될 수 있는 질환인데요. 하지만 방치하면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상으로는 손의 정중신경의 지배 영역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 안쪽으로 감각 이상과 무감각, 엄지손가락 쪽 두툼한 근육 부인 무지구의 통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밤에 손이 저려 잠에서 깨는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손을 털어내야만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또한 장시간 압박이 심한 경우 근육의 약화나 위축 소견을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증상이 손목 터널 증후군에 속하는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먼저 양쪽 손목을 구부린 상태에서 30초 정도가 지났을 때 저림이나 통증 증상이 악화하는 경우 손등과 손등을 맞대고 아래쪽을 향한 채 1분 동안 유지했을 때 저림이나 통증이 느껴지면 손목 터널 증후군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선 이학적 검사 방법으로 증상으로 유선 유추해보고 의심되는 경우 유발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팔랭 검사는 손목을 1분 정도 수동적으로 굴곡시켜 저린 감각과 감각 이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틱넬 증후는 손목 부위에서 정중신경을 두드려서 통증이나 감각 이상의 유무를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손목 터널 압박 검사는 손목 부위를 20초 정도 압박하여 이상 감각 여부를 체크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근력 약화를 확인하기 위해 손의 근력을 체크하고 근육의 유위축 유무도 체크하게 됩니다. 확진으로 신경 검사를 통하여 손목 터널 증후군의 경중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인해 신경 압박이 지속하면 오히려 수면 도중 통증을 느껴 깨어나는 증세가 없어지고 통증도 감소하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환자는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신경 손상이 더욱 심해져 해당 부위의 무감각 상태에 이르고 손바닥에서 엄지손가락 쪽 두툼한 부분에 무지구 근육에 대한 심한 위축이 나타난 상태로 손의 기능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중신경의 손상이 매우 심해 근육 쇠약 및 위축까지 나타난 때에는 일반적인 증상 완화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치료는 이완 기간이나 증상의 경중, 어린 질환 등에 따라 다릅니다. 보존적 치료는 증상이 심하지 않고 특히 근육의 위축이나 감각의 변화가 없는 경우 시행하게 됩니다. 보존적 치료로 야간에 부목 고정 치료와 경구 약물 치료, 물리치료 및 주사치료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며 특히 무지구에 위축이 있는 경우 50세 이상인 경우 증상이 심하거나 10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수술로 수근관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수술적 치료의 대상은 종양과 같이 제거해야 할 확실한 원인이 발견된 경우, 무지구의 위축이 분명한 경우, 전기적 검사에서 신경 손상의 정도가 심하다고 나온 경우, 또는 증세가 심하지 않더라도 3개월에서 6개월간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했으나 호전이 없거나 악화하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크게 개방술을 통한 감압술, 내시경을 통한 감압술, 최소 절개를 통한 감압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소마취를 통하여 진행하게 되며 10분 내외의 간단한 수술 방법입니다. 정상 생활로의 복귀 시기, 수술 후 통증, 안정성 및 환자분의 상태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손목 통증 완화를 위해 테이핑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먼저 테이프를 손목을 젖힌 상태로 붙여줍니다. 손목이 젖히는 부분 2cm 정도 아래 손바닥에서 시작해 젖히는 손목 부위까지 테이프를 늘리지 않고 붙여주며 이어서 적당히 테이프를 늘리면서 팔꿈치까지 붙여줍니다. 이후 손등 쪽 손목을 감싸며 손가락 한두 개 정도 간격을 두고 감싸줍니다. 우선 스트레칭 요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목의 굴곡과 신전을 반복적으로 하여 손목과 손가락을 이완시켜주는 스트레칭을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주먹치기, 밴드 및 가벼운 아령으로 손목 강화 운동 등도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데 사실인가요? Yes, 맞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의 발생 위험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비타민 보충 치료 및 식이요법, 햇볕 쐬기 등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계측이 Yes or No 두 번째.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 후 감각이 영구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나요? Yes, 맞습니다. 신경 압박이 심하고 증상이 오래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더라도 감각 및 운동신경의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일반적인 근육통과는 전혀 무관하기에 단순 손목 근육통 정도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이상 증상이 느껴진다면 조기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시기를 놓치면 만성 통증으로 발전해 추후 수술을 진행해도 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손을 많이 쓰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일하시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 및 일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경우 손목을 받칠 수 있는 패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장시간의 핸드폰 사용도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당뇨 및 갑상선 질환 등의 전신 질환이 있으신 고위험군에서는 더욱더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손목 통증이나 저림감이 있으시다면 단순히 관절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